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앞부분이 좀 끊긴 것 같아서 다시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조수진이고요. 제가 한두달 동안 영상을 못 올려드린 것 같아요. 네, 저희 소중한 구독자분 292명 현재 네, 이렇게 구독을 계속 해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너무 못 챙겨드린 것 같아서 오늘은 작정하고 네, 찍으려고 이렇게 앉았습니다. Happy New Year, 네, 2020. 이제 연도를 읽기 좀 쉽게 됐어요. 수십 년간 두 자리를 잘라서 읽을 그런 이제 때가 드디어 왔습니다. End를 항상 붙였죠. 2020. 되게 딱딱 맞아떨어져요. 그쵸? 2019까지 19년간 힘드셨죠. End를 붙이느라고. 이제는 두 자리씩 끊어서 20, 21, 20, 22 이렇게 이제 가도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날짜는 1월 8일이고요. 지난 일요일 날 시험을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죠? 한 해를 또 시험과 함께 시작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절박한 분들, 점수가 좀 빨리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남들이 안 보는 그런 어떤 회차를 좀 기회 삼아서 점수를 올려 보시고자 한 분들이 좀 보셨을 것 같은데요. 시험 현장에는 그다지 많은 응시생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매년 1월의 시험은 그다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네, 왜 그럴까요? 뭐 책도 팔아야 되고, 네, ETS가 뭐 학원 사업도 좀 돼야 되니까, 네. 문제가 1월이 좀 어려운 경향이 있어요. 뭐 홀수달이 어렵고 짝수레 괜찮다 뭐 이런 것들은 좀 아닌 것 같고, 늘상 어려운 거는 요즘에 파트가 아주 그냥 몰아치죠. 그렇죠? 어려운 문제를 그냥 정신없게 만들어서 쭉한 세네 개를 쭉 붙이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때문에 뒤 놓치고 또 멘붕이 오고 막 이렇게 훅 간다 그러잖아요. 파트가 요즘에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3하고 4는 좀 매번 똑같은 것 같고, 1에서 이제 가끔 한 문씩 고득점들도 좀 망설이는 문제가 등장이 됩니다. 6 한두 개 어렵고요. 7은 늘 어렵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쉬운 문제인데, 난이도는 떨어지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문제에 대한 어떤 숙달? 이런 것들이 잘안 되다 보니까 속도가 안 나고, 읽어보지 않은 문제는 좀 생소해서 좀 놀라는 그런 어떤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기출문제 위주로 많이 공부하시면 점수가 조금 조금씩 오르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시험이 좀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상 미리 올려드리는 이유는 제가 3회분의 고난이도 문제를 좀 못해 드린 관계로 문제를 뽑아보니까 28문제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월 달두 번째 시험에 대비를 해 드릴 때 30문제를 항상 해 드리니까 60문제 거의 이제 육박이 되니까 미리 좀 해야 될것 같아서 자 이렇게 난이도 어려운 문제 11월 달두 번째, 12월 달첫 번째, 두 번째까지 해서 세번 걸친 문제 뽑아봤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매번 하듯이 제가 지금 마우스를 못 써가지고요. 터치패드를 좀 하니까 약간 동작이 좀 늦을 수가 있다라는 거좀 양해 바라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하듯이 네. 퍼즐을 좀해 놓으시고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제 설명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A, B, C, D 훑으셨죠? 자, 이 문제는 얼핏 보면 어휘 문제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법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자, 이두 가지가 단서예요. Popular, that. 자, 이거 가지고 풀수 있는 어법 문제입니다. 일단 해석 필요 없고요. 자, so that 구분이죠. A가 정답으로 풀렸고요. 정답 표시를 별표로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서치로 틀리셨어요? 혹시? 그러면 어느 정도 좀 공부를 하신 분인데, so 형용사 that 이렇게 오죠. 너무나 형용사에서 대절하다. 서치는 명사가 와야 돼요. 앞에 있는 주어가 그와 같은 명사이기 때문에 뒤에가 대절이다. 이렇게 해서 so that 인과관계를 이렇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이 문제. 자, 5초 드릴까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래도 안 나오세요? 네.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보통 타동사의 어휘 문제는 제가 목적어랑 잡아서 어울림을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타동사가 목적어가 이렇게 붙기 때문에 속도도 금방 나와요. I love you. I love him. I like it. I saw the movie. 이렇게 해서 뒤에 있는 목적어가
대상이 되니까 동작이 뭐가 될지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풀었는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목적 앞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온다라서 먼저 선 행한다 사 착한 단어 아니고 that 그다음에 주어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동사가 들어가는 건데, have는 가지다가는 have plus pp 현재 완료 시제에 pp를 풀는 문제니까 역시 동사의 어이지만, 네, have는 가지다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pp가 깔려 있는 걸로 알 수가 있었고요. 자, 이게 어려우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리를 바꿔서 이렇게 내면 뭐좀 쉽지만 그치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럼 그쵸? trust를 넣고 한번 해볼까요? You have noticed trust in bank. 고객한테 얘기하는 거죠. We'd like to thank you for the trust. 우리가 당신이 가진 신뢰, 과거에서도 지금까지 이 은행에서 고객이 되어진 거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이제 어떤 인사 문구에 해당이 되는데, notice 눈치 채리다 아니고요. place는 놓다 두다 가지다 끝까지 됩니다. rank는 순위를 매기다. arrange는 정돈하다죠. 그래서 you have placed trust in bank라고 해서 정답은 B가 정답이 됩니다. 네. 자리 때문에도 어렵고, 한국말로도 뭐 어디 놓다 두다, 뭐 신뢰를 어디다 놓다 이렇게 지적을 하지 마시고요. 의역을 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3번 갈게요. 자, 이 문제 형용사 어휘 문제죠. make. 일단 문장 구조가 또 어렵다 그러면은 어휘까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문법도 마찬가지지만. 자, 어렵다라고 느껴진다라는 거는 5형식. 여러분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5 숫자도 많죠. 1, 2, 3, 4. 5까지, 그죠? 자, 목적어하고 형용사가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make website more 형용사. 웹사이트를 형용사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건데요. 자, 얘는 2가 더, 문제를 금방 해결해 준 단서에 해당이 됩니다. 특정 전치사는 특정 동사, 형용사, 명사랑 같이 붙습니다. 이유는 그 단어의 뜻 때문에. 명사, 동사, 형용사와 전치사의 뜻 때문에 그렇죠. 자, 이걸 투 정수트로 보시면 안 되죠. 뒤에 명사가 왔기 때문에. 자, 그럼 전치사 to를 잘 붙이는 거를 찾게 되면 금방 풀립니다. attractive to 그러죠. 누구에게 뭐 관심이 가고 매력을 느끼게 하는 거. 그래서 답이 C가 정답이 됩니다. concern은 일단은 사람이 concern하는 거기 때문에 사이트가 concern하게 만들다라는 말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separate는 분리하기 때문에 보통은 분리의 전치사 from이 동반이 되고요. thoughtful은 이것도 이제 사려 깊다라는 게 사이트가 사려 깊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So website is attractive to 이렇게 간단하게 문장 구조가 좀 복잡하면 간단하게 만드세요. is 여기 들어가는 형용사 to 이렇게 어차피 서술적 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술적이라는 게 여기 to be가 이렇게 빠져서 그래요. be동사 뒤에 들어가는 형용사를 서술적이라 그러죠. 그래서 site is attractive to somebody 이러면 문제가 쉽게 풀리는 그런 약간 좀꼰 문제인데, 네, 쉽게 쉽게 보세요. 자, 4번 문제 갑니다. 역시 어휘 문제. 자, 이것도 어법으로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치사를 빨리 찾으세요. 자, 전치사 보이세요? with. 자, 뒤에 바로 붙었습니다. 그쵸? 자, 이 with는 동반의 그런 뜻이 있고요. 그쵸? 앞에 문제 정답 표시를 안 해서 이렇게 좀 하고 갈게요. 자, 이 with를 붙일 만한 걸 이제 보시면은 compare with 나오죠. 무엇과 이제 비교하는 거. press는 아니고요. design도 아니고 share. share with가 또 무엇과 나누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동반이 붙는데, it is important that progress 여기 should가 빠져서 그래요. be가 좀 있으면 또 이게 또 뭐지? 이러면서 이제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야? 이럴 텐데, 앞에 권고, 의무, 요청이 있을 때는 should에 조동사를 생략한다. 그래서 동사 원형이 온다라는 이 B도 출제가 된 바가 있는 문제입니다. progress가 existing benchmark according to 이 사람에 따르자면, 이 사람이 얘기를 했으니까 이 사람에 따르면 지금 기존의 benchmark하고 비교가 돼야 된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답이 A가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제가 풀다 보니까 이제 어휘를 풀었는데, share이 무엇과 같이 나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대상이 나눔의 대상이 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I'm sharing this information with you, with my friends 이렇게. 그래서 share은 맞지가 않고요. 자, 5번 문제 가도록 합니다. 제가 이걸 좀 밑으로 내릴게요, 여러분. 네. 자, 5번 문제입니다. 빨간색. 네, 상이에요. 자, 이거 한번 풀고 갈까요? 네, 8초 제가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여덟. 자, 이렇게 이제 보기가 깔리면 여러분들이 진짜 어려운 문제인지 아니면 조금 어려운 문제인지 눈치를 챌 만큼 문제의 양이 어느 정도 되셔야 됩니다. 문제 양이 어느 정도 이제 그 한계가 아니라 이 정도 정도 풀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거의 다 봤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몇 년치를 한 2년치만 봐도 어법은 다 보시는 거고요. 약간 좀 독특한 어휘가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나올 때마다 이제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Select company offers the lowest before the last giving contract이라고 해서 동사가 몇개 있어요, 여러분. 동사가 두개 있습니다. 그죠? Select하고 건조해서 죄송해요. 자, Select하고 offers라는 이 동사 두 개가 왔다라는 게 굉장히 조심을 하면서도 이게 답을 풀어주는 단서도 될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회사를 고르는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래요? 오퍼를 하는 회사래요. 그러면 항상 얘기하지만 절의 개수와 동사의 개수가 두 개가 돼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자, 일단은 you가 빠진 명령문이기 때문에 you select 이렇게 됐고 여기 이제 목적어가 이렇게 온 거죠. 그렇죠? 근데 이 company가 뒤에 동사를 붙였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한 덩어리로서 절의 하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명사 이렇게 이제 목적어인데 얘가 이제 명사니까 품사 표기 좀 할게요 이렇게 자그 다음에 이제 동사 이렇게 온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로친 이유는 이렇게 가로를 쳐야 될것 같아요 목적어가 명사인데 이렇게 네 그러면은 이 절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절이라고요 명사를 목 적으로 삼지만 이 명사가 수식하는 절을 뒤에 붙였으니까 얘는 무슨 절일까? 형용사절, 관계대명사절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거는 역할을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무슨 역할? 절을 붙일 수 있는 접속의 역할과 그다음 뒤에 컴퍼니라는 목적어를 수식하는 어떤 단어가 하나 들어가줘야 된다고요. 자, 여러분 any 형용사입니다. 그다음 명사 이렇게 오죠. 자, 그다음에 which 이게 뭐로 줄어들 수 있냐면 whichever로 줄어들 수가 있어요. 자, 이름도 어려워요. 들으면 또 헉할 텐데 복합관계형사가 있습니다. 자, 복합관계형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whichever하고 whatever 있어요. whatever 있으면 진짜 어려운데 단한 번도 그렇게 whichever 할래, whatever 할래 경험을 붙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특히 역사상. 자, 그래서 whichever이 일단 답이 됐고요. 자, 해석을 통해서 제가 좀속 시원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y는 불특정의 모두예요. 그래서 어떤 회사든, any company, 그 다음에 이 company가 어떻게 하는 회사? Which offers 자, the lowest 가장 낮은 입찰을 제공하는 어떤 회사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 회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ny company which offers에 any와 which를 묶어서 이걸 앞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Whichever companies. 그래서 두 가지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 아까 드렸죠. 그래서 1인 복합이 복합. 복합이라는 거는 복합 주상복합, 뭐 복합 마데카솔 네. 뭐 복합기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whichever 아래는 company를 수식한 형용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which를 먹고 있기 때문에 주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offer를 붙였으니까 which가 주격이라는 그런 역할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whichever이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whatever이 나온다면 어떨까? 그리고 whatever하고 whichever의 경합은요. 만약에 나중에라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특정 불특정어로 문제를 해결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용상 여기서는 불가능할 것 같고 다른 문제에서는 whatever이 나와도 답이 안 되는 그런 내용으로 나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의문사에서 일을 하시면은 What color is your favorite? 그죠? 이거는 불특정이죠. 어떤 색깔로 좋아해? 내가 머릿속에 몇 컬러 생각해 놓은 게 아니라 그냥 다 색깔 쫙 머릿속에 일단 있고 너 색깔 좋아하는 거 뭐니? What color is your favorite? Which color do you prefer? 이러면은 뭐예요? 두개 중에 어떤 거더 선호하니? 이렇게 그래서 말하고 위치가 의문사에서도 얘가
불특정의 의미가 있고, 불특정, 와타임이 지나고 지금 위치타임이 지나고 그러지 않듯이 얘는 특정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whatever, whichever의 특정 불특정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 이거는 참고로 하시고, 제가 설명을 하면서 다시 느끼는 건데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자, 6번 가도록 할게요. whatever이 답될 때는 whichever이 없었어요. 네, 자, 6번 갑니다. 네. 자, 6번은 전치사 어휘 문제입니다. The city agreed to close the street, the construction site temporarily. 자, 앞에 있는 명령 뒤에, 앞에 뒤에를 연결하는 전치사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besides를 틀렸죠. besides. 자, 이런 게 이제 시각적인 어떤 혼동을 좀 불러일으키는 건데, 이 besides는 요거랑 좀 혼동을 주는 것 같아요. 자, s가 있고 없고 한끗 차이가 품자가 다릅니다. beside가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착각한 옆이란 뜻이고요. besides는 뭐예요? 얘는 게다가야, 게다가. 게다가, 네. 자, 그래서 안 됩니다. 네. 자, around the construction site. 자, 답이 A가 정답이 됩니다. 주변에 the street를 close 하는 거에 동의를 했다죠. 그렇죠? 네. 자, 7번 갈게요. 네, 벌써부터 지치지 마시고요. 네. 지금 21문제 나왔습니다. 네, 28문제 뽑았다 그랬죠. 네. 자, 7번 갑니다. 네. 자, 이 문제는 어휘로 보이세요? 어법으로 보이세요? 저는 어법으로 보여요. 네. 왜냐? 보기가 너무나 다양한 걸 깔고 있는데, more plus ever unless. 자, 일단 unless는 안 됩니다. 동사가 지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부사절을 읽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한 문장. 이렇게 보이시죠? 쉼표도 없어요. 점도. Documentation is required to verify the eligibility of the insurance claim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뭐 여기까지만 봐도 더 많은 서류가 요구가 된다예요. Document는 문서 서류이기 때문에 그건 셀 수가 있겠지만, Documentation은 불가산이거든요. 그렇죠? 추상명사 취급. 그래서 more Documentation이 필요하다. A가 정답이 됩니다. 네. Plus는 보통 이제 접속부사나 아니면 이제 전치사도 가능한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사용이 되면 얘는 안 돼요. 명사를 이제 뒤에 놓고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A밖에 될게 없습니다. 에볼도 안 돼요. 에볼은 명사 수식할 수 없고 이건 이제 부사죠, 그렇죠? 여지까지. 자, 그래서 어법 문제처럼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자, 네. 8번 갑니다. 자, 상이네요, 상. 여러분, 가정법. 우리 가정법은 항상 어려운데, 이게 많이 안 겪어봐서 이제 어려운 거지, 가정법만 막 파고들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학 공식처럼 시제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짝짝퀴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설명하면 제가 또한 15분 얼추 훅갈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그냥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head plus pp. 뭐 과거 완료시제거든요. if 주어, head plus pp, 그다음에 주어, would, could, 조동사의 과거와 head plus pp. 자, 이렇게 짝을 이뤄서 문제를 풀어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가 이것도 나오겠죠. 그럴 때는 would, could, have plus pp가 되어 있으면서 얘를 묻기도 하니까 하나를 보고 다른 하나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b. 이게 답이에요. 과거에 글에 썼었더라면 그다음 과거에 글에 썼을 텐데 이런 뜻이에요. 자, 9번 문제 계속 갈게요. 자, 우리 시험 보신 분들은 어렴풋이 내가 이거를 봤나 이러실 텐데, 이게 또 항상 그래요. 네. 반복의 미학이라고 요거는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한번 틀린 게또 다음에 또 틀려요. 그럼 뭐두 번째, 세 번째 안 틀릴 것 같지? 또 틀려요. 내가 이걸 또왜 틀렸지? 또그 풀어본 문제도 또 까먹어요. 네, 그래서 한 세네 번 정신 차려야지 그 다음부터는 마치더라고요. 어려운 문제 특히. 자, the largest construction company in the area. 일단 쉼표를 먼저 찾으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자, 쉼표 이렇게 있다라는 거는 이 부분이 뭐예요? 띄어내도 버려도 된다라는 것 같은데, 자, 뒤에 봤더니 T Holdings라고 해서 이제 회사 이름 같은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사가 뒤에 붙었습니다. 자, 명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했던 전치사가 안 깔려 있다라는 게좀 특이했어요. 전치사 없어요. apart은 from 붙여야 되고, since는 전치사가 있지만 얘는 시간의 그 개념을 붙이죠. 2019년 이래로 이렇게 붙이지, 이렇게 company를 붙일 수가 없고, yet 부사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뭘까? 부사, once가 정답이 돼요. 예전에 가장 큰 회사였던 이 홀딩스가 has been downsizing 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그래서 once가 품사가 되게 많거든요. 얘는 부사, 절 접속사. 일단 뭐뭐 한다면 조건을 나타낼 때 쓰는 건데 접속사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사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부사를 풀린 거죠. Once upon a time 이라는 얼마 전에 그 브래드 피트 영화 상타는 제목인가요? Once upon a time in America인가? 영화를 못 봐서. 자, 이 once가 예전에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 또 무슨 뜻도 있어요? Once a month. 한 번이라는 뜻도 있죠. 부사일 때가 뜻이지 두 가지가 다 출제가 되고요. 뭐뭐 한다면에 접속사를 이끄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출제된다라는 거. 이렇게 다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0번 문제 갑니다. 어려워요. 네. 자,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답 나오셨어요? 좀더 하나. 둘, 셋. 자, 그래도 안 나오죠? 네. 자, 시간 더못 드립니다. 일단 쉼표가 앞에 붙었고 becoming이라는 분사가 뒤에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장이 일단 다 끝날 수가 있어요. 완벽한 문장이기 때문에 Trini works in a different department each week. 매주 트리니들은 각각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하는데 각각은 없고 다른 부서에서 매주 일합니다. Becoming familiar with the operation of entire store. 자, 이 부분이 도대체 뭘까요? 분사구. 이렇게 되는과 동시에 아니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서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일단은 이런 상태에서 다 문장이 완벽하다라는 거는 여기 들어갈 거는 이제 부사밖에 될게 없어요. 그죠? 전치사도 이렇게 없고 보기에는. 자, 그럼 도대체 부사가 뭘까? 멋지 안 됩니다. 네. Next. 이것도. 자, elsewhere. 이게 부사죠. 그죠? 근데 다른 장소에서라는 장소를 이제 언급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In different department고, becoming familiar, thereby.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이제 by 하고 thereby 하고 through 이거를 제가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답표기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thereby는 부사예요. 수단과 방법을 나타내는 부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됐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다음에 여기 ing는 동명사가 아니라 현재 분사입니다. 분사 구분이니까 by. 자, 명사를 붙여서 쓰는 경우는 관용조표. 왜? 관사를 안 써서. My car. 이러죠. My, 또, 지불수단. 응? My credit card. 자, 이것도 이제 가산인데 덜안 쓴다고요. 이거는 이제 굳어져버린 표현이고. 자, through는 명사 쓰죠. 명사. 무엇을 통해서. 관용조표 말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은 ing, 뭐뭐 하면서. 이건 이제 동명사 쓰는 경우고.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thereby, 자, D가 부사가 답이 된 경우입니다. 자, 11번 가죠. 이렇게. 자, 이거는 이제 문장 끝에 빈칸이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푸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as, though는 문미로 못 오죠. 자, both도 마찬가지. as well이냐, instead냐 이둘 중에 하나가 어휘로 결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뜻이 전혀 다르죠. instead는 대신에. 뭐 대신에 뭐 월요일 대신에 일요일 이런 의미의 어떤 대체하는 것들이 좀 내용적으로 성립이 돼야 되고 as well은 또 아니에요 also 네자 그럼 좀 볼까요? Buses operate in all weather conditions and we expect to be operating during this event. 뭐겠어요? 자 버스가 모든 날씨 조건에 운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부정사 하는 거를 예상을 하는데, during this event, 이 이벤트 이런 상황이라는 단어가 이제 행사. 자.
내용 이벤트라는 게이 문제는 제가 식스에서 갖고 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행사에 또한 어플링이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된다. 예상을 한다. 자, 엔드라는 게좀 많이 도움을 주죠.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이것도 이것도. 그래서 답이 as well. 자, B가 답이요. 대신에라는 게 대체될 게 없잖아요, 지금. 그죠? 네.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됐던 문제입니다. 12번 갈게요. 네. 이런 거좀 어려운 것 같아. As well as long as much as. 이런 거 어렵지 않으세요? 네. 일단, as well as는, 뭐야, 얘는. 얘는 상관 접속사죠, 그렇죠? Not only A, but also B. 그래서 상관 접속사로서 이제 앞에 뒤에가 같은 게 와야 돼요. 앞에가 문장이 오면 뒤에 문장, 명사가 오면 명사, 구가 오면 구. As long as는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이거 뭐뭐 하는 한 조건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as far as도 있네. As far as 이거는 뭐뭐 하는 한에 있어서 약간 제한을 두는 거야, 제한. 제한이죠, 그렇죠? As far as I know, as far as I'm concerned. 내가 아는 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아는 한이지, as long as, as far as 하고 여러분 해석을 좀 비슷하게 해서 이두 개를 구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As long as you work here, you have to follow rules. 뭐 이런 식으로. As much as. 이거는, 뭐뭐만큼이나 뭐뭐도 동등비교일 때 써요. 그래서 이제 다좀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하시고, as well은 얘랑 좀 조심해야 되겠죠. As well as 하고 as well은 전혀 다릅니다. 자, as well은 얘는 또한이라는 뜻으로서 also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셔야 되고요. also는 보통 문미 안 써요. 뭐 쓰면은 뭐쓸수 있겠지만 보통 어떤 동사를 수식한다든지 그럴 때 또한 뭐뭐 한다. 근데 as well은 문미에 씁니다. 그래서 항상 문미에 이제 사용이 되는 단어. 그래서 instead하고 as well 두 개를 놓고 왔는데 제가 아까 어휘로 이제 해결을 해드렸던 겁니다. 자, 12번 가죠. 자, 이 문제는 중 정도의 난이도예요. 네, 이것도 6 문제로 이제 보여지죠. 왜냐하면 6가 이제 쭉 이어지니까. It will be held in Hong Kong for November 30 to December 2nd, a period I believe you are available for travel. 자, 일단 문장이 뒤에 나왔어요. 그러면 I believe 당신이 available, travel, 출장이든 여행이든 출장이 될것 같긴 한데 이게 열리는 그런 안내를 하고 나서 간다라는 게 가능하다고 내가 믿습니다, 생각합니다니까. 자, 일단 뭘까요? 때는 안 돼. 때는 이제 부사기 때문에 뒤에 있는 절을 수반할 만한 접속의 기능이 없어요. After, 자, after는 후라는 뜻이죠. 내가 믿고 나서가 돼요, 그럼. 자, during 안 됩니다, 전치사이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문법을 풀리는데 when이 답이에요, when. 이 when은 품사 이름 일단 하고 갈게요. 관계 부사예요, 관계 부사. 이때가 내가 믿기에는 당신이 available 하다고. 그러니까 I believe는 빼도 상관없거든요. A period, when you are available for travel. 그래서 I believe를 빼도 당신이 travel 할수 있는 그 기간이 뒤에 있는 게 앞에 있는 period, December 30부터 second까지를 수식하는 관계 부사, 즉 형용사 처리 뒤에 수반이 되는 완벽한 문장을 붙인 when이 답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when이 여기선 접속사가 아니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부사절 접속, 뭐뭐 할 때가 아니라 뒤에 명사,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관계 부사가 답이 된 when. 이 문제가 조금 생소했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13번 계속하죠. 자, 난이도 상. 읽을 것도 많네. 그쵸? 네. 이 문제는,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고, 여기 쉼표가 돼야 되죠. 네. 자, 두 문장 연결하는 접속 부사 문제입니다. 그럼 앞뒤를 다 읽어 주셔야 되죠, 그렇죠? Accordingly, consequently, as in the past, nevertheless, this year, 올해 presentation will specifically address the experience of the small companies in moving into South African market from Southeast Asia. We would, 소문자, we would,
all benefit from your participating in this conference and then reporting back to us. 자, 이게 마지막 문제였었어요. 네. 자, 따라서라는 B가 답일까? consequently, 결과적으로라는 답이 될까? 이두 개의 싸움으로 이제 기억이 되는데, 앞에 부분에서 presentation이 그 experience, 특히 small company, 그러니까 중소기업 회사가 겪는 그런 어떤 케이스들을 address, 설명하고 이거를 다루게 되는데, 그렇죠? 자, 그러면은 we all benefit from your participating 이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는 것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예요. 그죠? 그거를 또 우리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따라서가 앞에 그래서 따라서의 결과라기보다는 결과적으로 consequently 그러니까 이제 어떤 동작에 대한 어떤 지시사항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will address 하니까 컨셉이 결과적으로 would benefit 할 겁니다. 그리고 reporting us 하세요. 이렇게 이제 내용이 이끌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이 B보다는 A가 훨씬 좋아요. 그럼 A가 없다면 B는 완전 막 이상할 정도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A가 없다면 B도 이상할 정도는 아니지만 두 개를 붙여놓고 볼 때는 B가 좀 져요. 60대 40 정도? 얘가 이제 60%도 좀 좋고 40% 이런 문제 여러분들의 시간을 좀 끄는 그런 문제, 어려운 문제죠. 그렇죠? 자, 그다음 갈게요. 자, 12월 달 A 문제 갑니다. 자, 이 문제는 워싱으로 많이 틀리는데 워싱 머신은 여러분 세탁기, 세탁기. 네. 복합 명사예요. 워싱이 현재 분사가 아니라 washable, old sweater. 형용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A가 됐던 문제. 풀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네. 자, 15번 갑니다. 명사 어휘 문제. Because it. 자, 이 it가 대명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대명사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면 좀 풀기 쉬운데 이렇게 감춰져 있으면 이제 앞에서 넣어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요. 뭐 그렇게 많이 걸리는 건 아니죠. 뭐 2, 3초. 자, Miss Park가 accept the internship을 받아들였고, because 왜냐하면 그 internship이 하여튼 뭘 갖고 있대요? To lead to a permanent position. 자, permanent position은 이제 temporary의 반대, 영구직. 그죠? 정규직을 가질 수 있도록 할수 있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였다죠. 그죠? 가능성이죠. potential, 잠재력. B 답이에요. preference는 보통 for를 많이 써요. 뭐에 대한 선호도. potential. 자, 투부정사가 이제 뒤에 붙어서 이걸 수식하는 경우가 되겠고, authority는 권위자라는 뜻도 있고요. 권위도 있어요. 그다음에 권화는 authorization이고요. 자, ambition은 뭐, 야망인데, 그 인턴십이 야망을 가지나? 자, 이게 이제 얼핏 보면은 이제 끌려들여가는 어떤 분위기, 그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겠지만, potential, 그럴 만한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possibility. 그게 답이 B가 됩니다. 네. 자, 갈게요. 네. 됐죠? 네. 16번. 자, 이게 어려워요. 중 정도 난이도인데, 이것도 저는 어법으로 보이는데, 일단 fit라는 뒤에 있는 단어가 동사죠. solution fits their needs. 형사절이 붙어서, 앞에 있는 단수 명사이기 때문에 이제 s가 붙은 3인칭 동사인데요. full, 형사, best, 부사 형사 다 되고 very 부사인데 얘는 동사 수식하는 부사가 아닙니다. 형사 수식해요. great 얘가하고 greatly 하고도 헷갈려 하시는데요. great you did a great job 이것도 형용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를 붙입니다. 자, best 형용사 명사 형용사 부사가 다 돼요. 그래서 형부가 다기 때문에 best fit 가장 이제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그런 해결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동사를 수식하기 가장 적합합니다. 자, 그 다음, 금세 이제 B로 넘어갔어요. 첫 번째 달에는 그다지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네요. 12월 달. 자, 12월. 2019. 자, 지난 한 해를 장식했던 마지막 문제였었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에 항상 좀, 마지막 주에 안 내고 세 번째 주에 내죠. 문제가 나오죠. 시험이. 그래서,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12월 달좀 공략하셨으면, 두 시험이 기간이 붙어 있으니까, 기간이 붙어 있다는 거는 공부를
좀 해서 시험을 받고 감이 좀 살아있을 때 바로 보는 거고, 그죠? 좀 기간이 떨어져 있으면은 그안 하신 분들은 좀 중간에 놀면 또 금세 까먹고. 그래서 12월 달은 이제 그렇게 좀 관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미 지났어요. 이제 1년 기다리셔야 돼요. 자, 17번. 자,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보기가 붙어 있다라는 게 이게 어휘가 아닌 어법으로 문제를 풀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힌트라고 보시면 돼요. As far as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제안에 대한 뭐뭐 하는 한, as soon as는 뭐뭐 하자마자, 시간에 대한 부사절 접속사, such as. 자, such as는 그와 같은, such as 뭐가 올까요? such as A, as B. 자, so as to. 자, 이거는 동사 원형이 와야 돼. 얘하고 뭐랑 똑같은지 아세요? In order to하고 똑같아요. 뭐뭐하기 위하여. 약간 격식 차린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많이 쓰진 않지만, so as to 동사 원형, in order to 동사 원형. 자, 일단 탈락. 그쵸? 자, 어법으로 된다라는 게 뒤에 문장이 왔고요. 자, as far as냐, as soon as냐. 자, 왜냐하면 이게 절이 이렇게 오니까, 얘도 절이 이렇게 오니까. 자, 이거는 시제가 좀 보입니다. is return 표시하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자, will be shipped. 자, 이거 뭘까?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주절이 미래일 때 현재가 미래를 대신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주절이 미래, 현재면 여기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접속사 정답. 그래서 답이 as soon as. 자, B가 정답이 되네요. 자, 18번.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자, 부사의 어휘 문제는 수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부사가 뭐를 수식하는지 잡으셔야 됐었어요. 자, 이거 한번 틀려보세요. 제가 흉내내 드려 볼게요. 자, 5초. 그냥 알아서 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틀리셨던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mostly. 이렇게 틀렸죠. 해석을 해보니, it is important to, 부정사는 되게 중요합니다. decorate one's work area. 자기의 어떤 일하는 장소를 decorate 하는 게 중요한데,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appear professional. 좀 전문가로 보여지기 위해서 decoration을 좀 하라는 얘기죠. 그쵸? 내가 일을 열심히 한다. 뭐 이런 거를.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 여기는 mostly는 뒤에는 in order의 목적을 대충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앞에는 decorate을 수식하는 부사를 잡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제가 어휘 문제 풀때 항상 정리해 드리는 거 생각나세요? 틀렸으면 제 얘기 기억 잘안 하셔서 틀렸더라고. 제가 약간 화를 내고 있어 지금. 자, 역적, 목적, 또 인과, 또 음악이 위해서, 그러나 음악이 때문에 양보,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게 네 가지에 대한 언급이 되면 이 내용을 충족시켜야 되는 단어를 넣어야 된다고 항상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appear professional 하기 위해서 어떻게 데코레이션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생각하셨어야 돼요. closely 철저하게, 철저하게 데코레이션 그래요? close는 뭐 이제 ask, investigate 같은 거. 아니면 밀접하게 하는 뜻도 있어요. work closely with clients 이렇게. safely 아니고 neatly. 깔끔하게. 깔끔하게. 그렇죠?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위치 때문에, 그다음에 오답에 대한 매력도를 좀 보이는 모슬리가 좀 끌려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려웠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19번 갈게요. 자, 19번 PP 어휘 문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동태 어휘 어렵다? 그럼 이거 어떻게 바꾸기? 능동태로 바꿔보라 그러죠, 제가. 그러면 어떻게 바꿀까요? Maintenance, personnel were 어쩌고 by the certain appearance. appearance 이렇게 주어로 가는 거예요. appearance 보여주는 외관상이 어떤 동사를 했대. 과거 동사로. 자, 누구를? personnel. 자, maintenance personnel은 시설 관리 보수 작업하는 그런 직원을 이제 집합적으로 묶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a certain appearance of cracks of the office ceiling. 천장에 갑자기 금이 간 거예요. 그럼 그 금의 모양이 personnel을 어떻게 시켰다. 자, A 당혹스럽게 하다, 의아하게 하다, balance 뭐 밸런스 맞췄다. 자, oppose, appearance가 반대했다. 자, guard. 자, 이거는 appearance가 guard를 해요. 네. 자, 여러분들 이걸로 틀렸다면 뭐가 뭐 위험한 게 느껴져. 그지? crack이 있고, ceiling이 있고. 자, 좀 뭐지? 저게 뭐지? 왜? 보수 관리를 잘하고 있는 직원이 그걸 보니까 놀란 거죠. 그래서 퍼즐,
자, A가 정답이 됐던 문제입니다. 어렵죠? 근데 어떻게 하니까 쉬워? 역시 능동으로 보니까 좀 쉽죠, 그렇죠? 20번 갑니다. 자, 이제 끝이 보여요. 자, 8개만 하면 돼요. 9개인가? 자, 20번. 아, 오케이. 자, 이것도 문미네, 문미. 자, 문장 끝에 들어가는 거를 찾으세요. For instance 안에요. Consequently, 이것도 대체적으로 이제 아까 우리가 풀었듯이 접속 부사에서 풀지 이렇게 끝에 안에. 아, 다 나가네. Instead, 그냥 보이네요, 저는. 자, A가 정답이에요. 자, otherwise, consequently, for instance는 이게 좀 우리 도와주는 것 같아요. 얘는 접속 부사로 이제 6에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문 2에서 코마 뒤 붙이고 이제 가는데 instead는 두 개가 다 돼요. 얘는 접속 부사도 되고 그냥 부사도 돼요. 뭐뭐 대신에. 자, 그럼 해석으로 이제 굳히기 들어갑니다. Furniture consider extending. 앞에 있는 가구 회사가 extending hour 영업 시간을 늘리는 걸 고려했대요. 자, 그러나 but decided. 자, but가 또 역적 관계가 또 내용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정리했던 네 가지 중에 하나죠. 근데 결정했답니다. Remain open longer on Saturdays. S가 붙은 것도 맞아요. 목 토요일마다 대신에 더 늦게 열도록. 그래서 답이 A가 맞죠. 그쵸? 네. 자, 그다음 21번 갑니다. 오케이. 자, 얘는 명사의 어휘 문제입니다. Adjacent, sorry. Adjacent은 근접, 인접, 가까운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이에 수식을 받을 만한 명사를 찾던가, 아니면 acquire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대상이 될 만한 명사를 찾던가. 자, 이렇게 가셔야 될것 같고, on street는 고유명사니까 대문자 표시가 됐고요. 여기 있는 그 주변의 뭐를 acquire 하는데 앞에 있는 retail이 spent almost 1 million pound를 썼대요. 자, property. 자, 얘는 동산, 부동산 다 되죠. 자, A가 정답이 됩니다. 그 근처에 있는 건물들을 사들였다는 게 되죠. 사람을 살까? 하이웨이, 뭐 고속도로를 사? 사면 참 그쵸? 뭐 없을 수도 있나? 자, 구경이 관리하니까 surfaces. 자, 표면을 어떻게 또 사? 그쵸? 그래서 property. 자, 정답이 됐던 문제. 어과를 붙여도 되고, adjacent도 붙여도 되고, 다 도움이 되네요. 자, 22번 갑니다. 자, 이 문제는 passengers를 뒤에 붙이고 있고, 일단 쉼표가 이렇게 있고요, 그렇죠? 자, flights 동사 두개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자, can board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저리 두개 왔어요. 여기 들어갈 거 접속의 기능이 있어야 되겠네, 그렇죠? 자, 그냥 나오네요. soon을 안 되고 requiring where 자 C 정답입니다. 얘가 뭐예요? 관계 부사 앞에 있는 Bangkok을 장소로 놓고 뒤에 있는 완전한 문장을 붙인 거죠. 그래서 형용사절을 이끄는 관계 부사 where이 정답이 됐어요. 자, 23번 갈게요. 자, 23번 문제. 자, 이거 제가 엄청나게 많이 얘기했었던 거예요. 우리가 보통 미래적 의미는 투부정사 붙이고 목적어를, 과거적 의미는 동명사를 붙인다. 제가 항상 이거 정리하면서 예외가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영어는 예외를 만들어 암기하게 합니다. 근데 예외는 다섯 손가락을 넘어가지 않으므로 암기로 해결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정리해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자, 여기서 예외. 왜? 의미가 미래적인데 동명사를 붙여. consider. 또뭐 있어요? 보세요, 막. suggest. 또 recommend. 이렇게 세 개가 뒤에 목적어를 동작을 취할 때는 ing를 붙인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그쵸? 여기는 뭐 있어? fail 투부정사, 또 refuse 투부정사, 이거는 좀 헷갈린다 그랬죠? 그래서 consider 투부정사는 틀렸고 consider expanding, 자 B가 정답이 됐던 그런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24번 형용사 어휘 문제. when desk를 수식해야 되고요. 일단 이렇게만이라도 붙여서 나오면 좀 빨리 가는 거죠. approximate. 자, 이거는 위치에 대한 근접이 아니라 대체 대략의 어떤 approximately 대략적으로 뭐 30명 이럴 때 숫자를 수식하는 부사 출제가 높습니다. 그다음에 ambitious 뭐안 되죠. 명사가 사물이어서 additional accountable. 자, 정답. additional이 정답이에요. accountable은 뭘까? 얘는 책임 있는 이런 뜻이어서 사람하고 잘 붙어요. 그다음에 얘는 서술적으로 잘 쓰지 한정적으로 잘 쓰진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동사 뒤에 잘 들어가지 형용사를 뒤에 붙여서 수식하는 그런 자리로 잘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추가적 추가에 기존에 있는 것보다 이제 더 보태지는 거죠. desk가 were
place office에 있었을 때 the room appeared much smaller than it had been. 당연하죠, 그렇죠? 내용은 자, 그다음 25번 갈게요. 아이고, 번호가 나왔네. 자, 6라는 거죠. 오케이. 자, 앞에 있는 여자 이름이 언급이 됐고요. 밑으로 됩니다. 위자이즈 거주하다. 자, 형사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네요. 쉼표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덜어내서 버려도 되는 부분. 쉼표를 찍은 이글쓴 사람의 의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 자, 그러면 무슨 용법? 계속적 용법.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답부터 풀어드리도록 합니다. That냐, who냐. 이렇게 싸우셨어요? 일단 사람이니까 which는 안 되죠. 자, that는 사람 삶을 다 되는데 왜 답이 안 될까? 자, 정답이 얘란 얘기예요. 자, 이게 쉼표 때문에 안 돼. 쉼표가 만약에 없으면 답이 두 개예요. That도 되고 who도 되는데 쉼표가 있기 때문에 who만 됩니다. 자, 이걸 여러분 문법책 어떻게 배웠습니까? 계속적 어떻게 배웠습니까? 갑자기.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that 사용 불가 이렇게 배우셨죠? 이게 어려워요. 콤마 찍고 that는 그냥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유가 또 있거든요. that는 좀 소리가 세요. I like that. Look at that. 이게 품사가 여러 가지니까 명사든 뭐 형용사든 I like that one. 이러듯이 that가 소리가 좀 세게 나와요. I like that. 이게 줄여도 안 줄여져요. 그렇죠? Look at that. 그렇지? Look at that. 안 되잖아요. that가 소리가 센데 이 쉼표에 대한 의미는 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몰라도 돼요. 다 아는 내용이니까. 제말좀 계속 들으세요. 콤마 찍고 하는 그런 용도예요. 그래서 얘가 두 개가 어울릴 수가 없어요. 컨플릭 난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원어민한테는. 그래서 쉼표가 있으면 후, 위치, 사물일 때 그리고 쉼표 있을 때 관계되면서 that 사용 불가 이렇게 정리. 16번.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상이에요. 앞에 내용, 뒤에 내용 읽어야 되겠네. 자, 접속 부사. 아까 우리 풀어봤던 문제처럼. For forms and award ceremonies, comma, each and his team design a lavish arrangement which are massive in scale. 그 다음에 comma 찍고, his favorite project is creating small, 이게 나오네요. 자, 이게 느껴지네. Small. 빵. 네. 끝나, 이렇게 신나서. Massive. 자, 이거하고 이거 어때? 반대죠, 반대. Massive in scale, 근데 creating a small banquet. 자, 그러면 상반관계 however로 가면 되겠네. 자, 여러분 이거 많이 틀렸어요. 저 가족 중에 한 분이 계속 토익 시험만 보고 공부를 안 하는 분이 한분 계시는데 틀렸다 그러더라고요. Accordingly 이렇게 할 때. 따라서가 아니라 내용이 이렇게 흘러가서 그러므로 어떤 결과적인 수렴의 내용이 아니라 앞에 근데 small 이렇게 해서 상반된 내용을 붙이잖아요. C가 정답이 됐던 문제입니다. 네. 그다음 문제. 없네? 자, 28이 아니고 26이었었어요. 네. 아, 신나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시간은 몇분 나올지는 모르겠고요. 자, 일단 올려보면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들, 준비 잘 하시고요. 네. 제가 동영상을 이제 간간히 올려드리는 게 저도 가물지 않고 계속 어려운 문제를 좀 보다 보니 이게 나올 때가 됐다 아니면 좀안 나오겠다 이런 좀 어떤 감각을 좀 믿으시고 계속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 설명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아직 점수가 500, 600에 이제 있으신 분들이 좀 보기가 힘드실 거는 같아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좀 실전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득점 몇 문제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 잘 모아놓으시고 계속 보시고 틀린 건또 틀린 날 있죠. 그래서 원인을 좀 파악하시고 어휘 문제 문법으로 풀수 있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렸고요. 시간을 많이 쓰지 않으셔서 이걸 다 독해 문제를 푸는 거에 다 쓰셔야 된다는 걸 명심하시면 시간은별 전체적으로 이제 그림을 좀 그리셔야 돼. LC부터 시간은별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다른 영상들 보시면 시간 관리 안 배하는 것들 좀 많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어요. 바이바이. 파이팅.